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이 흘러가네요. 오늘 벌써 화요일인가요? 어제는 방송도 못하고 지금 저는 목요일 날 그 내일 모레인가요? 오늘 화요일이니까 그죠? 목요일 날 그 반도체 특별 방송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어제도 그냥 흘러갔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10분이라도 좀 하고 저녁을 먹고 또 유료 방송을 가야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걸 짧게나마 여러분들이 시장은 일단 제가 얘기했던 대로 금리를 막상 올리게 되면 지수는 올라간다. 지금 하나 둘 셋 다 떨어졌다. 조정마다 또 올라갔으니까 4일째 올라가고 있죠. 자, 이것은 이제 유료 방송에서 자세한 강의는 긴축에 대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유료방에서는 자세히 강의를 했는데요. 아직은 좀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오히려 기준금리를 연준에서 올리면 오히려 지수는 올라간다. 그걸 제가 무료방송에서 수도 없이 했으니 2016년에도 똑같았죠. 2016년도 같았고요. 2월 14일 날 기준금리 올리면서 지수는 상승하고요. 그럼 어디까지 상승 기준금리를 상승시킬 거냐? 그거는 이제 경제 상황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하고 이제 그죠? 경제 성장률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입니다. 성장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죠.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요 두 가지의 기준을 두고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 것이냐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이게 인플레이션 물가가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연준에서 어제 0.5%를 다시 전쟁과 관계없이 원래 3월 달에 0.5%를 올리려고 예정했던 건데 갑자기 전쟁이 터지면서 0.25%를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올릴 때는 0.5%도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를 함으로써 미국 시장이 어제 조정을 받았고요. 그럼 이제 그럼 어느 정도까지 이게 올라갈 거냐. 2016년에가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럼 지금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자, 어디까지 올릴 거냐. 그거는 아까 이 기준에 합당한 기준에서 아래로 정해서 아마 올릴 것. 왜 그러냐면 기준금리를 경제성장률보다 앞서게 갈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나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경제성장률도 더 높아버리면 그러면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높게 이거와 이거를 잘 조화롭게 해서 경제 성장보다는 아마 아래쪽에서 아마 금리가 마무리되고 다시 또 조정이 오고 이런 식으로 역사는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려운 문제죠. 자, 어쨌든 지수가 지금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조금씩 나아지고 손실 났던 것도 어떤 분은 수익 난 게 지금 100% 정도 손실 났었는데 지금 60%까지 손실 났던 게 올라왔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100% 넘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익 난 게 더 커졌습니다. 이제 포트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올지는 다 다른 겁니다. 개인마다. 그래서 포트를 잘 짠 사람은 오히려 시장이 어려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트가 어떻게 냐에 따라서 또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오는 빠른 속도로 며칠만 올라왔는데 수익이 상당히 많이 빨리 올라왔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자기 포트를 짜갖고 가면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반도체가 다시 간다는 거죠. 자, 반도체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줬잖아요. 반도체가 간다. DRAM 익스체인지가 연일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오늘도 역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역시 실적이 이번 1분기도 좋아질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지만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개인들이 엄청나게 개인들이 달려 있어서 그저 무겁습니다. 개인들이 너무 많이 달라붙어 있었고, 얼마? 561만 명. 이렇게 달려 있다 보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이 개인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주식을 사주지는 잘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교체 매매를 통해서 좀 수익을 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가장 이제 요즘에 핫한 것이 PC 반도체입니다. 보면 오늘도 굉장한 신고가를 내죠. 자,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매물돼 있다면 여러분이 그죠? 신고가를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2000 지금 20년 3월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지금 우리가 우리원이 지금 얼마나 나갔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벌써 261% 나가는데 삼성전자는 코로나 이후에 별 볼이 간게 없습니다. 간 게. 그죠? 자, 이거 뭐 54%뿐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종목을 사야 되는데 PC 반도체 나가는데 대장은 물론 심태기입니다. 심태기가 뭐 엄청나게 그죠? 심태 PC 오늘도 얘도 신고가를 했는데요. 그죠? 예, 이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거 지금 얘는 뭐 코로나 이후에 지금 600%가 나갔으니까 끊임없이 의료원들을 갖고 가서 들고 865% 상상 초월이죠. 삼심태기 대장이고 대덕전자 2등이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여기도 또 하나가 하나만 더 공개한다 그러면 LG 이노텍도 역시 뭐다 PC 반도체며 동시에 카메라 모듈이면서 역시 오늘도 신고가를 해. 이런 거를 잡아야 되는데 투자자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혼자 주식을 하다 보니까 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몰라서 끙끙대고 그저 수익은 커지지 않고 시장이 하락한다고 내 종목은 안 가네요. 지금 가는 종목들은 다 뭐죠? PC 반도체로다가 시장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익을 크게 줬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를 한 사람과 안한 사람, 앞으로의 그 전망이 어떤지 이런 것을 볼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보지 못하고 자꾸만 그죠? 떨어져 있는 종목에만 그죠? 연연하다 보니까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아마 이렇게 보십니다. 오늘도 이제 여기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반도체 외에도 오늘 대표적인 종목이 JYP 엔터테인먼트가 아주 멋지게 신고가를 내면서 또 나갔습니다. 참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수익을 크게 가져가고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갈지 하나 더 이제 또 맞아 짧게나마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반도체가 가고 있다. PC 반도체가. 그런데 아쉬운 것은 HMM에 대한 거죠. 고노도 공매도를 엄청나게 쳤던데요. 자, 다행히 그 3월 14일 날, 3월 14일은 아니죠. 3월 14일 요날이네요. 요날을 대차 상환을 상당히 많이 하고도 오늘 공매도를 자고 마치 예, 얼마를 쳤냐 하면 480억. 하여튼 뭐 공매도를 보니까 종목별 공매를 보니까 오늘 483억을 때렸습니다. 지수가 가기 어렵습니다. 이러니까 종목이 아니 지수가 아니라 종목이 가기 어렵죠. 양 이틀 동안 공매도 치면서 계속했는데 대차 일별을 보면 상환이 지금 그래도 3월 14일 날 350만 주, 15일 날 250만 주, 그 다음에 130만 주 이러는 바람에 4,700억에서 많이 상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예, 실제로 왔죠. 그렇지만 아직도 상환이 더 대차장구가 더 줄어야 된다. 그죠? 대차장구가 더 줄어야 된다. 그리고 공매도가 오늘도 엄청나게 해서 483억을 때리는 바람에 역시 주가가 가지를 못했다. 시장이 상승하는데도 가지를 못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어떻게 들고 갈 것이냐? 추세는 이미 전환해 놨습니다. 추세는 견하는데, 자, 이것을 매수 세력들이 얼마나 공매도 세력을 이기고 가느냐에 따라서 정배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그죠? 정배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정은 어쨌든 또 가지 않을까. 전고점에서 또 그러니까 내일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전고점이죠. 전고점에 지지를 하고 내일은 반등해 주지 않을까. 어쨌든, 계속해서 공매도가 너무 심해서 이 종목이 정말 진짜로 어렵게 가고 있다. 그죠?
참 어렵습니다. 오늘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현대중공업이 일단 시초가를 돌파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수준은 계속 이어지면서 그렇죠? 예, 딱 넘어가는 자리 넘어갔죠? 넘어가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갈지 이번에 PC반도체 저렇게 나가면서 또 주도주를 잡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또 수익 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다. 얼마나 많이 수익 났습니까? 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연일 가고 있는데 나는 주도주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수익 커지는데 지장을 받는 거죠.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2000 제가 이걸 꾸준히 얘기했죠. 2015년에도 13년, 14년, 15년에도 지수가 안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한샘 같은 경우는 뭐 주도주로 날아갔으니까요. 이런 걸 제대로 공부하고 사야만 2013년부터 15년 중반까지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자, 이 주도주를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수익은 커지기 쉽지 않다. 그래서 주도주 공부를 꼭 하셔서 수익을 확대하는 전략을 가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오늘은 계속 짧은 시간이나마 목요일날 방송 준비하느라 지금 오늘도 하루 종일 정신없이 그냥 또 자료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목요일날 큰 또 선물을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얼마나 좋은 선물이 될지는 여러분이 평가를 하시고요. 그것이 투자에 큰 도움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특집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까지 나갔나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어떻게 될지 잘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큰 수익 내는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보상의 의미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까지 하고요. 또다시 저녁방송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또 무료방송 준비하는 정신없이 지나갔지만 저녁방송 준비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 투자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저는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